1922년 9월에 갑자기 쓰러져 있던 레닌이 몸이 좀 나아진 거야. 갑자기 걸어. 휠체어 타고 이제 좀 걸어 이제 이 양반이. 그전에 링게로만 달았는데. 가나? 탈리나, 나 요새 몸이 안 좋다. 내 뒤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소년을 잘 이끌어줘 하면서 급하게 1922년 4월 이때면요, 1922년 4월이면 진짜 레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이때 레닌이 급하게 스탈린을 소련 공산당 제1서기로 임명합니다. 근데 당시 레닌이 스탈린 말고 또 점찍어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탈린의 영원한 숙적 트로츠키. 트로츠키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스탈린이요,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닌 바로 옆에서 막 몸으로 보여줘. 막 삽질하고 막 뛰고 막 발로 뛰면서 막 보여주는 거는 열심히 했으나 소련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삼류 취급을 받았어요. 삼류 취급. 시골 조지아 농민 출신이다. 쟤는 원래 슬라브 뭐 민족 뭐 그런 쪽도 아니고 쟤는 쫙쫙 그냥 뭐 변방 출신이고 무식한 애다. 쟤는 공산주의도 뭐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레닌 앞에서 보여주기만 잘하지 뭐. 솔직한 얘기로 얘가 뭘 아냐 이러면서 좀 삼류 취급을 받았어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트로츠키는 만능이야. 만능.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완벽하냐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도 잘 리더해. 공산당원들이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술 전략도 잘 짜. 글도 잘 써. 웅변도 잘해. 연설도 잘해. 다 잘하는 거야. 다 잘하는 거. 끝난 거지. 어마무시한 사기캐였어요. 근데 당시 전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반감이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주이시였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전 유럽에서 당시 지난 2000년 동안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이제 소련을 만들면 계급이 사라지고 세상이 바뀌고 만인이 평등한 어떤 그런 공산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소련이었어도 현실에서는 유대인은 소련 안에서도 핍박받고 차별받고 이런 게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닌 스타일이 뭐였어? 급진적으로 그냥 혁명부터 그냥 해 씨바! 그냥 하면 되지. 뭘 자본을 뭐 쌓일 때까지 기다려. 그냥 바로 빠꾸 없이 혁명 가면 되지. 또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볼셰비키, 볼셰비키. 근데 트로츠키는 저번에 설명드렸죠. 볼셰비키 말고 온건하게 이제 칼 마르크스 말대로 좀 애지간하면 좀 따르면서 온건하게 가자고 하던 멘쉐비키였습니다. 멘쉐비키 출신이었어요. 이미 소련이란 국가가 탄생했다는 건 뭐예요? 볼셰비키가 소련이란 국가를 장악하고 이제 만든 거란 말이죠. 물론 트로츠키도 이후에 전 이제 멘쉐비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볼셰비키입니다 라고 말을 바꾸고 이제 뭐 전향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배경이 멘쉐비키였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소련을 만든 볼셰비키다. 내가 뭐 멘쉐비키 저 새끼들 변절자 새끼들 막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볼셰비키 중에. 근데 멘쉐비키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볼셰비키가 됐다면서 레닌이 이뻐하니까 그거를 볼셰비키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새끼가 원래 유대인에다가 멘쉐비키까지 했던 새끼가 어디 저런 트로츠키 같은 애가 무슨 우리 소련 공산당에서 높은 자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레닌이 트로츠키를 이뻐했어도 소련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뭔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좀 벽이 있는 거예요. 1922년에 그러니까 레닌이 트로츠키를 좀 안 치고 싶어도 좀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 스탈린을 소련 공산당 내의 제1서기이자 총비서국 의장으로 정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요, 트로츠키 이 사람이 정말 뭐 이 사람의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정책적인 마인드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저랑 다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이 양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정 가능한 부분이 뭐냐면 권력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본인이 레닌이 그런 자리에 본인을 초이스 안 해줬어도 상관없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막 권력욕이 있고 막 올라가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애초에. 가끔 그 간청단분들도 물어보시는 건데 트로츠키가 스탈린 대신 그 제1서기가 됐으면 좀 더 뭐 좋아지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반은요, 자기가 원하는 제대로 된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이 개빡셌던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 이 트로츠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산사회로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레닌이
레닌이랑 스탈린이랑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레닌이나 스탈린이 뭔가 지 맘에 안 들면은 바로 토달고 비판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레닌이 죽었어. 레닌이 죽고 이제 스탈린이 실권을 점점 이제 소련 내에서 장악을 하는 듯 했으나 그래도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스탈린 형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어? 이 새끼라? 트로츠키처럼 저렇게 좀 자기만의 어떤 그 자기주관 개빡세고 이제 이런 애들 토달고 이제 또 이런 그 반동문자들 어떤 안보를 위해서 이제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져야겠다. 저런 애들 가만두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헤쳐먹기 위해서 이런 애들 가만두면 안 된다. 스탈린이요, 정말 본인의 권력 욕구가 굉장히 개쩌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1서기가 되자마자 셋이서 해먹기 시작합니다. 스탈린,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이게 뭐냐면요, 본인이 아무리 소련 공산당의 제1서기가 되었어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다음으로 잘나가던 두 명을 엮은 거야. 지랑 지가 잘나가도 그 다음으로 또 잘나가는 애들까지 지 편으로 만든 거죠. 이 두 명을 왜 엮었냐면 또 일단 얘부터 조지자. 우리 셋이 뭉쳐서 이 트로츠키부터 조지자. 일단 얘 너무 설쳐. 너무 설치고 얘 목소리가 너무 높아. 목소리 너무 크고 짜증난다. 일단은 우리 셋이 뭉쳐가지고 요 셋 조지자. 이런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셋이 뭉쳐가지고 트로츠키랑 트로츠키를 따르는 소련 공산당 사람들을 이제 조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1922년 4월에 스탈린을 소련 공산당 제1서기로 레닌이 초이스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이죠. 1922년 9월에 갑자기 쓰러져 있던 레닌이 몸이 좀 나아진 거야. 갑자기 걸어. 휠체어 타고 이제 좀 걸어 이제 이 양반이. 그전에 링게로만 달았는데. 그래서 레닌이 갑자기 소련 공산당 업무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전까지 다 스탈린한테 이제 맡겼는데 맡기고 난 다음에 몇 달 만에 다시 눈 뜨고 이제 인나서 업무에 이제 그 간섭을 하는데 그러면서 레닌이 본 거지. 봐라.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에 트로츠키 조지고 이제 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어떻게 두 명 또 데려와가지고 셋이 다 헤쳐먹으려고 해? 하면서 바로 레닌이 트로츠키랑 다른 소련 공산당 사람들한테 스탈린을 견제해야 된다. 얘 가만 냅두면 뭔 짓거리 할지 모른다 얘. 근데 레닌이 1922년 9월에 이제 인나가지고 막 돌아댕기다가 갑자기 또 얼마 뒤에 2차 뇌졸중이 와서 또 쓰러져요. 대충 순서가 이런데요. 1922년 4월에는 레닌이 스탈린을 당 제1서기로 임명하더니 몇 달 뒤에 있나요? 쓰러져 있다가. 그리고 몇 달 뒤에 2차 뇌졸중이 온 겁니다. 레닌이 죽은 게 1924년인데 사실상 레닌이 정치적인 영향력은 1922년에 죽은 겁니다. 레닌이 근데요, 정말 이 사람의 정신력이 대단한 게 레닌이 쓰러져 있던 1922년 12월 말 본인이 쓰러져 있는데도 편지를 써요. 스탈린 저 새끼 이거 안 될 새끼다. 나중 가서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다른 공산당 동료들에 대해서 배려심도 더럽게 없어질 테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볼셰비키 공산당 내의 지도자를 저 스탈린이 아닌 다른 애로 바꿔야 된다고 소련 공산당 중심으로 보내요. 공식적으로 레닌이. 근데 그 편지가 못 가. 자, 레닌 침대야 이게. 레닌 침대. 자, 레닌 침대에서 편지를 썼어. 이게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막혀요. 못 가. 왜? 레닌이 실어져 있던 이 침대 주변에는 이미 스탈린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다 싹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끝난 거죠. 모든 편지가 갈리가 만무하고 레닌은 아무리 뭘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드디어 1922년 12월 30일 레닌 침대에 드러누워 있을 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탄생됩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